그래서 지금 우리를 버리고 권승한 놈이랑 놀러가겠다? 아 진짜! 아 그게 무슨 소리야! 아 그리고 놀러가긴 누가 놀러가?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들으러 가는 거라니까. 정말 그게 다야? 당연하지! 나 이제 가봐야겠다. 다음 주에 봐. 권승아 놈 진짜 조심해야 된다. 권승아? 왜 그 5번 반장 제스탱이 있잖아. 아 근데 걔를 왜 조심해? 걔가 나리 이상형이니까. 쟤 좋아하는 애 생기면 꼭 저렇게 빵을 갖다 바치거든. 미래야, 나는 절대 우리 나리를 그런 여우 같은 놈에게 줄 수 없어. 당연하지. 아 그 족제비 시키를 어떻게 대놓지? 요망한 혓바닥을 뽑아버리자. 오, 다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버릴까? 이날 찔러가지고 사탕 엄청 오, 진짜 괜찮다. 나는 야구방망이로 장갑을 때려가지고 다리를 못 걸어먹는 거야. 나 필통 좀 줘봐. 왜 이렇게 열심히 찾아? 설마 나 찾는 거야? 응. 어? 왜? 왜? 후야 보고 싶으니까. 먹고 싶으면 먹던가.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야? 그리고 너! 내가! 아. 내 머리! 아. 건지지 말라고 아. 했지! 응? 아파! 그래? 응. 그래도 다행이고! 아. 다행이고! 아. 다행이고! 반장! 어? 뭐야? 너 왜 나왔어? 오늘 밤엔 춥대. 이거 입고 가. 응? 그래도 돼? 이거 새 거라며. 괜찮아. 어차피 다 똑같은 옷인데. 그럼 월요일에 봐, 나리야. 안녕. 진짜 괜찮네. 애도 참, 애도 하니까. 뭐래? 아, 원래 자기 거에 이름 써놓는데 잃어버릴까봐. 자기 거? 아, 이 새끼야 미쳤나 진짜. 야! 아. 너 왜 내 작품 욕해? 욕하지 마! 아파. 하여간 주찬이 진짜 특이해. 야, 그걸 왜 다시 입어? 왜긴? 추우니까 입지. 이거 입어. 어? 왜? 아니, 주찬이 네 이름이야? 남의 이름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걸 왜 입고 그래? 빨라 이거 입어. 싫어? 싫어? 아니 왜 같은 옷인데 왜 싫어? 아 빨리 이거 입으라고! 아 싫다고! 아 제발 이거 입어줘! 아 아파! 아 보기 좋다. 뭐 둘이 사귀냐? 아주 티를 내라네. 아니 뭐 학생회 간부 수련회가 니들 연애하는 장소야? 네. 선배, 몇 도 10이에요. 뭐? 아 이 새끼 너... 어, 짐 갖고 오는 거예요? 저희는 왜 안 부르셨어요? 부르면 뭐 또 시킨다고 지랄지랄 할 거면서. 아 선배! 야 됐고 너 외장하드 제대로 챙겨. 제가요? 왜? 이것도 잡일이라서 하기 싫냐? 아니요, 그건 아닌데. 너 똑바로 간수해. 내일 오전에 학생이랑 선생님들 앞에서 틀어야 되니까. 네.
선배, 이거 강당 안쪽에 두면 되죠? 어, 그래 그래. 다들 수고했어. 들어가자. 어, 얘들아 같이 가. 선배, 진짜 유치하신 거 알죠? 야, 너도 빨랑 가서 일 안 해? 와 진짜 무겁겠다. 아 진짜 고생했어. 이거 저기다 옮기면 돼? 선배, 마음에도 없는 말 하실 필요 없어요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선배 이런 잡일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. 야, 내가 언제 너까지 왜 그래? 있죠. 전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. 정작 관심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들어와 물 흐리는 사람들. 왜 교회 다니는데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연애하고 싶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좀 웅큼하더라고요. 너 뭐야?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? 선배는 본인이 웅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?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다.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본 순간 아무 소용 없을 거란 걸 알 수 있었다.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더 외로운 것이었다. 이게 다 권승아 때문이야. 어디 갔었어? 줘, 내가 들게. 안녕하세요.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오신 충현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는 리더란 누구인가,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. 아 좀! 아 비켜! 거슬려 죽겠네. 야 오나린, 너 왜 나 피해? 아, 내가 뭐 잘못했어? 피하기 무슨. 아 이것 봐, 지금도 피하잖아. 뭔데? 응? 왜 그러는데? 우리 앞으로 웬만하면 학생회에선 아는 척하지 말자. 뭐? 아니 왜? 왜 그래야 되는데? 아니 그냥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싫고 부활동에만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아 아까 부장 선배가 한 말 때문에 그래? 무슨 그런 말을 신경 써. 그냥 무시해버려. 괜히 질투나서 그런 거니까.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? 어?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? 학생에서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아니잖아. 그래, 네 마음대로 해. 근데 우리 형 제대로 확인했냐? 무서워서 뭐 시작도 못하겠네. 나는 공적이고 굉장히 멋진 여자니까 절대 다른 목적 따위는 없어.
이거 저 주세요. 어? 오. 응. 선배, 도시락 왔어요. 오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다른 사람들 이제 나눠주고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고마워. 맛있게 드세요. 밥 안 먹었어? 밥 안 먹었어? 밥 먹다가 말았어. 오, 유결이가 이런 걸 잘한다니까. 그쵸. 아는 척 하지 말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아니잖아. 네 마음대로 해. 내가 너무 심했나. 혼자 있으니까 좋냐? 나쁘지 않아. 키 괜히 붙였나. 재수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. 이게 뭐야. 개뿔. 나쁘지 않기는 개뿔. 설마 이거 강아지에 뿔 달린 거 그린 거야? 우와, 너 진짜 그림 못 그린다. 우와. 나 됐고. 오나리, 너 나한테 할 말 없어? 어... 그게... 그러니까... 미안해. 아, 당연히 미안해야지. 뭐야? 삐졌어? 아니, 삐진 누가 삐졌다고. 삐졌는데. 아, 안 삐졌어. 아, 삐졌네. 아, 안 삐졌다고. 그리고 아까는 말을 못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. 아니, 그러니까 18살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말 거는 거, 그거 생각보다 어렵다고. 야, 그리고 이 가디건 꼭 입어야 돼? 아, 또 시작이네 진짜. 아, 너 이름이 주찬양이야? 야, 내가 찬양이라고 불러줄까, 찬양아? 어우, 유치해라 진짜. 어우, 귀가 아파. 어우, 귀 아파. 아, 이 가디건 빨리 벗어. 아, 싫다고. 아, 내가 하나 사줄게. 싫어. 아, 왜? 어우, 진짜 하지마. 아, 또 벗어. 그러나. 벗어라 좀, 아. 제발. 벗어라. 하지마. 야, 너 어디 갔다 이제 와? 한참 찾았잖아. 네? 저를요? 왜요? 아, 왜긴! 아, 빨리 외장하든 되나. 내일 하기로 한 홍보 영상 시사회 지금 한다니까. 아, 아, 저 가방 홍보부 있는데. 뭐? 얼른 가서 가져올게요.
이상하다. 여기 있어야 되는데. 나 진짜 외장하드 하나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죽을래? 우선 왔잖아요. 그만하시죠. 선배, 지금 시간 없어요. 그래, 얘기는 일단 나중에 하고 빨리 내놔. 죄송해요. 뭐? 그게 외장하드를 잃어버렸어요. 분명히 받아서 가방 안에 넣었는데. 야,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죄송합니다. 미친년이 누굴 엿먹이려고. 선배, 우선 진정하고 얘기 한번 들어보죠. 무슨 일이야? 다 왔으면 시작하지? 안녕하세요. 저는 홍보부의 2학년 오나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부원들이 진짜 열심히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제가 그만 외장하드를 잃어버렸습니다. 다 제 잘못이에요. 죄송합니다. 한숨도 못 잤어 밤새도록 어지러운 마음을 쏟아 방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엉망이 됐어 어제의 너는 마치 어